조선 정조 제위기 한 궁녀가 궐문을 막 나설 때였다. 그녀를 은밀히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는데.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은. 어이 곱덕이! 사내는 궁녀를 아는 듯한데 도망치는 궁녀와 쫓는 사내 무슨 사연일까? 궁녀를 희롱하면 참수당하는 거 모르시오? 돼지 간으로 퍼놓은 듯한 두툼한 이마, 숫땡이로 그린 것 같은 짙은 눈썹에 요 새초롬한 입술까지. 왜 이러시오? 궁녀로 위장을 했으니 내가 잡을 수가 있나. 덕분에 3년뱅이 쳤네. 누굴 찾으시는 모양인데 사람 잘 못 보셨어. 궁녀는 놀랍게도 노비였다. 그리고 사내는 도망친 노비를 쫓는 추노였던 것. 이름 최곱덕, 우현감댁 노비로 3년 전에 도마. 딱 네 자녀. 지금 뭐 하는 거야? 칼 일이 안 내?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다가와 그대로 목을 그어버릴 테니까 너한테도 송장은 아무 의미 없을 텐데. 안 그래? 네 말대로 죽으면 개값도 못 받아. 아니 좋은 말 할 때 오지 마! 아, 알았어. 엄마 독감개 집이네. 어디 사람 사냥하는 놈만 할까? 그래, 그 놈이 얼마 준대? 나 잡아가면 전 재산이라도 준대? 오, 그거 어찌 알았대? 안 그래도 내가 그게 참 이상하다 했거든. 문전옥답 10결을 준다고? 개도 개고기는 안 먹는 법인디. 같은 노비가 노비를 잡는다. 아이 왜? 그놈 지옥불에 쳐넣은 게 나거든. 내가 안 잡히면 그놈은 절대 그 속에서 못 나와. 복수하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노비 곱덕.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삼입니다. 소갈에 좋고 오장에 이로우며 오래 먹으면 눈과 귀를 밝게 백발이 검게 변하지 않는 노인이 없다 하지요. 어찌 이리 귀한 것을. 전에 말씀드린 제 친구놈 여식인데 산삼 캐는 실력이 30년 경력이 10만이보다 낫습니다. 현감께서 소갈로 고생하신다 했더니 이렇게 한사코 드리고 싶다고. 그러냐. 자, 이게 남자들 기살린 데도 으뜸이라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어. 입안에 돋든 향하며 참으로 보약이로구나. 아, 자네 친구가 마방에서 일한다고 했던가? 옛날이. 네, 자네 정성을 봐서라도 네 아비를 잘 살피려 하겠다. 감사합니다, 나리. 하면 소녀는 이만 물러가 보겠나이다. 그래.
생긴 것도 걷고 참으로 똑부러진 아이고. 제 친구 녀석이 이 북한한 타고난 것 같습니다. 사대는 꼴이 아주 그냥 폭포수야, 폭포수. 아, 아버지. 아무리 말이라도 그렇지. 아, 밥 먹는데 말이 설사하는 왜 해요? 곰도가 말이 얼마나 깨끗한 동물인데. 아물며 그 똥도. 아버지. 아이고, 그만하거라. 어머니, 괜찮으세요? 기침 그 심해지셨네. 약은 드셨어요? 아유, 먹었으니 이제 가라앉겠지. 아유, 걱정 말고 애들 먹어. 그래, 그럼 당신이 수고 좀 해줘. 여보게, 그때 안에 있어? 오시아자 아니에요? 아유, 뭐. 아유, 무슨 일이야? 자네 이마가 왜 이래? 또 쌈박질했어? 에이, 재수없는 들은 뒤로 자빠져도 맞박이 깨진다더니 딱 그짝났지 뭐. 근데 봐봐. 아이고, 꼬매야겠네. 어서 약방에 가봐. 아이, 약방 무슨. 자네가 대충 해줘. 에이, 마이더러 사람을 치료하라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아요, 사람아. 누가 본다고. 그냥 좀 해줘. 약방. 아재, 빨리 들어와요. 그거 안 꼬매면 덧날걸. 역시 우리 곱뜨기밖에 없네. 융통성 없기는. 당시 마이는 말만 치료해야 했지만 최고 때는 친구의 정에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이고, 다음 날. 애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곱도가 엄마하고 할머니 모시고 어여 들어가, 어여. 다들 뭐예요? 우리 아버지 왜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곱대가 키우던 말이 새벽에 죽었다는구나. 에? 근데 그게 왜 우리 아버지 잘못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내 놈이 말 좀 고친다고 의원이라도 된 듯 싶더냐? 그게 아니라 소위 그저 친구놈이라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비 잘못이 아닙니다, 나리. 아비는 절대 안 된다는데 제가 그만 손아래 벌하시고 아비를 풀어주십시오, 나리. 부디 지난 일을 봐서라도. 어디 법 앞에서 인정을 들먹이는 것이야? 그게 아니라. 니놈은 말이나 고치는 천한 손으로 사람 몸에 손을 대었다. 이는 중재 중에 중재. 당장 이놈을 옥사에 가두거라. 예. 네. 아버지! 곰도가 애비 걱정 말고 주로 돌아가! 아유, 아이고, 미안하다 곱도가. 걔 때문에. 아재, 이제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이게 원래는 곤장 몇 대 맞고 끝날 일인데 그놈 말까지 죽는 바람에.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빼내볼 테니 넌 일단 집에 가 있거라. 아재. 아유. 곱덕의 아비 최고 때는 이제 어찌 되는 걸까? 아유, 형감께 부탁드려 이 저를 치료한 건 어찌 넘어갈 듯 싶은데 하필 곧대가 돌보던 말이 시말이라. 그게 왜요? 귀한 말이 죽었으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재수없게 네 애비가 담당한 말이 죽게 돼서 골치 아프게 됐다. 아유, 그래서 우리 곱도 애비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변상이라도 하면 좀 나을 텐데 훤하게 비싼 말이라서요. 아유, 이 쓰러져가는 거 이거 팔아 몇 푼이나 한다고.
그러지 말고 돈 마련할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뭐예요 어제? 현감댁에 아직에서 얼마 있으면 시집을 가시는데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문안비를 찾고 있거든. 문안비요? 문안비는 부녀자를 대신해 심부름을 보내던 여자종으로 오재삼의 말은 양인인 곱덕이 노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벌려. 에? 개나 소도 그러지 않더냐. 이빨이 상하면 아무것도 못 먹어. 하면 어찌 되겠느냐. 아무것도 못하고 알아 누워. 결국 내 돈만 축낸다니까. 아. 이빨이 튼튼한 걸 보니 먹고 일하는데 지장은 없을 듯합니다. 좋다. 내 내게 받은 선삼도 있고 하니 특별히 네 몸값으로 말값을 변상하마.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그놈도 풀어 죽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리. 감사합니다 나리. 따라오쇼. 그렇게 곱덕은 양민에서 오현감의 산호비로 전락한다. 한데 말이다. 행에 저것이 도망이라도 친다면 어쩌지? 요즘 도망 노비들이 넘쳐난다던데. 염려 마십시오. 제가 단단히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한다면요. 저 아스 시댁에 문안 인사드리러 가는 날은 아직 며칠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미리 연습이라도 시키려는 모양이지. 나리 준비 다 됐습니다. 들이거라. 아 너무 그러지 마라. 일이 이리 될 줄 누가 알았나. 지금은 이래도 내 이름은 내덕에 곱덕이 팔자 폈다고 고마워할걸. 우리 곱덕이가 팔자 폈다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어?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지 마세요. 아. 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다더냐. 저도 문안비로 인사만 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것 아니냐. 남한테 먼저 인사 올리기 전에 네 주인이 나한테 먼저 인사를 올려야지. 그게 예의니라. 자, 이제 제대로 배꼽 맞추고 눈 인사해야지. 자. 니 곱덕 뭐하는 곳이야. 여기가 어디라서 거짓 못해. 돈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을 테니 우리 곱덕이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제도 모르고 여기가 어디라고. 개새끼. 나리 소인을 벌하시고
제야 지금 부러지십시오. 우리 겁덩이는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니놈 딸년이 한 짓을 보고도 죄가 없다. 현감나리께서 먼저 약조를 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무난비로 거둔다 하셔놓고 멋들하는 자! 저것의 애비를 당장 찢지 않고! 예! 차라리 저를 멸들하세요! 저를 때리세요! 저를! 너는 내 재산이다. 내 재산에 능증을 낼 수는 없지. 넌 특별히 다른 벌을 내릴 것이다. 준비한 것을 가져오느라! 오형감은 곱덕에게 뭘 하려는 걸까? 여자종이 가져온 것은 숯과 물이었는데. 잘 보거라. 네 놈 때문에 네 딸년이 이리 되는 것이다. 나를 원망하지 말거라.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한 네 애비 다신.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치욕이자 상처였다. 아니 그래서 애비는 어떻게 됐어? 네 형감 수청 든 거야? 아비는 매 맞아 죽고. 헤매는 충격받아 쓰러지고. 그리고 곱덕은 결국 현감의 음흉한 손을 피하지 못했다. 헌디, 걔 잡놈은 그 현감인데 복수는 왜 그놈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놈이 그 걔 잡놈보다 더한 놈이거든. 곱덕이 복수하려는 자는 누구일까? 재수가 없으려니까. 시아재. 곱덕이 왔느냐?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오재삼. 곱덕은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엄마!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엄마! 덕은 그렇게 가족을 모두 잃고 만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곱덕. 그녀는 관아로 향했다. 감사합니다, 나리.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곱덕이 일에 비하면 그깟 진급이 문제겠는가. 잠자리가 꽤나 만족스러우셨나 봅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던가? 산에 기살리고 불로장생하는데 산삼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예. 자, 들게. 이게 남자들 기살린데도 으뜸이라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그때 곱덕을 향한 오형감의 끈적한 시선을 눈치챈 오재삼. 어서 약방에 가봐. 약방 무슨, 그냥 자네가 대충 해. 아재, 빨리 들어와요. 역시 우리 곱덕이밖에 없네. 융통성 없기는. 곱덕을 오형감 댁 노비로 만들기 위해 오재삼이 최고대를 일부러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다. 뭐예요? 처음부터 그놈 아가 꾸민 짓이었어? 야! 닌 그걸 알고도 가만히 내비둬 아가리를 찢어버리든 사내고실 문어게 뭉개버리든 했어야지. 겨우 그 정도로 끝내라고. 곱덕은 밀려드는 배신감과 분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그 길로 오재삼의 집을 찾아갔다. 이제 시작인데. 아직 한 말 기억해? 한데 말인데, 형의 저것이 도망이라도 친다면 어쩌지? 염려 마십시오. 제가 단단히 보증서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도망친다면 이방인 자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야. 예, 그리하겠습니다. 내 복수는 지금부터야. 기대해. 네 말은 근게 그놈 아가 도망친 네 대신에 노비가 됐다. 현감은 내가 부모 죽은 일로 시끄럽게 굴면 좋을 거 하나 없는 데다 불구가 됐다고는 하나 산해종이 훨씬 값나가니 나 같은 건 찾을 필요가 없을 테고 그놈은 자업자득. 안 그래? 뭐? 문전옥답 10결을 준다고? 오씨! 쌀 안 가지고 뭐해? 예, 갑니다요. 그러니까 그냥 꼭 잡아와. 알았지? 나 소피 좀 보고 올라니까 얌전히 있어 봐봐. 뭐? 왜? 뭐? 그럼 네 앞에서 쌀까? 어? 내 빼면 죽는다. 잡히지 않아. 그놈은 죽을 때까지 벌 받아야 하거든. 도망자 곱덕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곱덕의 매매 당시 증인이었던 오재삼의 수기를 보면
도망친 곱덕을 자신이 잡아오지 못할 경우 대신 노비가 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곱덕의 주인이었던 오은규 입장에서는 굳이 애써서 찾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은규 집안의 호구단자를 보면 곱덕의 이름이 90년 동안이나 도망노비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를 보아 아마도 곱덕은 평생 동안 잡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때는 송나라 혼란기로 불렸던 태종 명왕제 재위 시절. 간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이 나라를 만국으로 만들려고 한 해약 사는 공주는 사약을 받으라. 이 나라의 공주인 내게 죽음을 강요하다니 대체 그 죄가 무엇이냐? 풍기문란으로 이 나라 황실의 위엄을 더럽힌 음란죄니라. 음란죄? 넌 한 명의 부마를 두고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서른 명의 사내를 남편으로 맞았다. 죽음 앞에 놓인 그녀,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남편을 둔 여인으로 알려진 산음 공주였다. 네 음탕함이 결국 네 스스로 네 목을 조인 것이다. 여러 사람과 혼인을 한 것이 죽을 죄라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내들은 나와 같이 사약을 받아야겠구나. 일부 다처제는 되고 일처 다부제는 목숨을 잃는 대역죄라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내는 해도 되고 여인은 하면 안 된다는 이 썩어빠진 생각이야말로 이 사약에 내려져야 할 진짜 죄인이니라. 남편을 많이 두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 할 상황에 놓인 산음 공주. 과연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시간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자. 유송의 6대 황제인 전태제. 그는 녀석에 빠져 정사는 늘 뒷전인 무능한 군주였다. 그렇다 보니 황실은 그로 인해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 대장군 유, 폐하께 답을 듣기 위해 이리 아련을 청하나이다. 말투를 보면 답을 듣기 위해 온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 폐하 어찌 저 여인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저 여인은 소신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취한 것이 아니오. 장군의 안사람이 먼저 내 품에 안긴 것이오. 뭐 대장군께서 다시 데려가고 싶으시다면 내 막진 않겠소. 이미 폐하의 품에 안긴 여인입니다. 아니 계속 그 곁에 두시지요. 하면 그 댁에 안주인 자리는 공석이 될 터인데. 당연히 다른 여인을. 그 자리에 앉히겠지요. 누이, 여긴 어째? 이 나라의 지종과 대장군이라는 사람이 여인을 물건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다니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황제와 대장군을 훈계하는 산음공주. 그녀는 할 말은 하고 보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2년 만이지요, 누이. 출가할 때 본 게 마지막이니. 예. 그간 많이 늠름해졌습니다, 폐하. 한데 어인 일로 궁에 오신 겁니까? 폐하의 눈과 귀가 나랏일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단 얘기를 들어 말이지요.
그러합니까? 그 어떤 신화의 간섭도 거부한 채 오직 유흥만을 즐겼던 전태제. 하지만 누이의 날선 충고만큼은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폐하, 올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조세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옵니다. 아니,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요? 하면 조세를 반으로 감면하시오. 단, 감면한 세금은 집안의 여인들로 대신 내게 하시오.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 곡식을 내든 다른 걸 내든 어차피 짐의 품으로 들어오도, 아니 짐이 원하는 걸 받겠다는데 뭐가 잘못되었소? 그것이... 폐하, 사는 공지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나이까? 들어오시죠. 조세를 사람으로 대신 받겠다는 폐하의 해안, 참으로 울사옵니다. 하나, 여인이 아닌 사내로 받는 것이 어떻사옵니까? 사내요? 예, 사내는 곧 국력이라 했습니다. 허니, 그들의 쓰임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죠. 그리고 앞으로 어전할 때 저도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가온 앞에야, 궁중 법도상 출가한 공주는 궁 안에서 지내는 것이 불가할 뿐더러 정사 또한 관여할 수가 없사옵니다. 나는 공주의 신분이 아니라 폐하의 보호자 신분으로서 참석하려는 것입니다. 양친이 없으면 누이인 내가 폐하께서 옳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하지 않겠습니까? 산음공주의 파격적인 주장. 하지만 황제조차 토를 달지 못했기에 신하들도 더는 반기를 들 수 없었다. 저들인가 보군요. 공주께서 조세 대신 받았다는 사내들이 말입니다. 공주마마께서는 갑자기 나란 일에 관여하시겠다는 걸까요? 그거야 폐하의 여색 문제를 고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치마폭 안에 있는 시간이 줄었으니 오히려 잘 됐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해줘야 할 것이 많으니라. 예, 예, 공주마마. 며칠 후. 사내에게 시중을 들게 하다니. 참으로 누이다운 발상이로군. 시중뿐만이 아닙니다. 호위무사 역할까지 시키고 있다던데요. 산음공주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처소를 찾은 전폐제. 그런데 놀랍게도 밀회를 즐기고 있는 산음공주. 그간 그녀를 수발한다고 알려진 사내들은 모두 산음공주와 사통하는 사이였다. 대체 이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거라!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죠, 폐하. 누가 보면 마치 몰랐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사랑공주의 은밀한 취미를 알고 있었던 전태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데 어인 일로 궁에 오신 겁니까? 폐하의 눈과 귀가 나란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있던 얘기를 들어 말이지요. 뭐 겸사겸사 궁 밖의 생활이 지루하기도 했고요. 송나라 최고의 미남을 남편으로 두신 분이 지루하셨다고요? 폐하, 이 사람 폐하의 혈육입니다. 옆에 사람을 두고도 다른 일을 쳐다보는 건 우리 집안의 내력이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심은? 예, 해서 저도 누릴 권리가 있단 얘기지요. 그것을 도와주셔야 할 분이 바로 폐하시고요. 좋습니다. 도와드리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누이의 유흥을 들켜서 난유될 것. 둘째, 누이께서 절 혼내주실 것. 요즘 내 사생활을 두고 대신들의 훈계가 끊이질 않고 있죠. 그것을 누이께서 해주십시오. 그 누구도 도를 달지 못하게 말입니다. 양친이 없으면 누이인 내가 폐하께서 옳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않겠습니까? 사실 동생 전태지만큼이나 음란했던 산음공주. 두 사람은 서로의 사생활을 즐기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던 것이다. 좋구나, 좋아. 실제로 산음공주는 남총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혼례까지 올렸는데 그 수만 무려 30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렇게 서로를 보호막 삼아 미회를 즐겨나간 전태제와 산음공주. 이들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방탕남매로 알려져 있다. 그건 안녕하시죠? 금바람 오깃을 위해 서로 만나니 무수한 인연들보다 낫다. 부드러운 점 물과 같고 아름다운 시절 꿈만 같다. 오작교를 견뎌내는 귀로가 있고 서로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다면 어찌 아침 저녁으로 봐야겠는가. 역시 자네 심문은 갈수록 훌륭해지는구만.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글들을 한 대 모아 적었을 뿐이네.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인의 외모만 칭송하는 시만 듣다 이리 인연을 노래하는 시를 들으니 제 귀가 다 깨끗해진 느낌입니다. 고모부님. 만극하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담은 것 보니 혹시 고모님께 바치는 시인가요? 그렇습니다. 남궁 공주께서 회임을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여 그 마음을 담아 지어보았습니다. 회임, 참으로 감축드립니다. 아, 고모님께 선물을 하고 싶어 그러는데 혹 한 시즌 후에 제 처소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그리 하겠나이다, 마마.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시한 슬펐을 뿐인데
이리 귀한 걸 받아도 되는 건지 생각이 돼요. 처음 그러하시면 제게도 시 한 수 선물해 주시지요. 예, 하면 쓸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예. 이곳에 써주십시오. 그리할 수 없습니다, 공주마마.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소신은 마마의 고모부이자 가족입니다. 원래 가족끼리 같이 살을 비비며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송구합니다, 마마. 소신,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고모부인 저연에게 반해 그를 유혹하려 했던 사람공주. 그녀의 물러남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오늘도 고마도 위의 시한수 들어볼 수 있겠소? 예, 시어를 내주시면 그에 맞게 지어보겠나이다. 어떤 걸 한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사름공주의 애정행각. 그런 그녀의 대항에 저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자리를 피하는 것뿐이었다. 송과훈 앞에야 소신 몸이 좋지 않아 먼저 나가보겠사옵니다. 도무지 넘어오지 않는 저연의 태도에 사는공주는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납치를 당한 저연. 이 일을 사주한 일 바로 산음공주였다. 그를 강제로라도 취하려 했던 것이다. 공주마마, 무슨 짓입니까? 잡힐 듯 하다 빠져나가니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 제게 잡혀주시지요. 저는 마마의 고모부입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토록 저를 애끓게 만드는 이는 그대가 처음입니다. 아주 간담이 서늘해 미치겠어요. 공주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공주마마, 이러지 마십시오. 공주마마, 제발 그만하십시오. 공주. 지아비가 있는 분께서 어찌 이런 착한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추악,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망발을 짓거리는 것이냐?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마마. 그 위에 박치지 못할까? 헤아, 공주마마께 없어 구마도인 저연을 강제로 취하려고 했나이다. 소신이 아니었음 큰 사단이 났을 것이옵니다. 내 보기에 흑심을 품은 부마도위가
내 누이를 강제로 취하려던 것으로 보이건다. 내 말이 틀렸어? 부마도이. 남군 공주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큰 충격을 받으시겠군. 아이고, 복중의 대하와 고모님 아니가 참으로 걱정이로다. 소신이 공주 마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 죄인의 처벌은 내 직접 내릴 것이오. 혹여나 이자가 다른 마음을 감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오, 대장군. 거짓된 눈물로 일순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둔갑한 산음공주. 그녀의 힘은 실로 대단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저연에겐 유배령이 내려졌다. 식솔 걱정은 말고 유배지에 도착하거든 자네 몸부터 주스르시게. 날 겁탈하려 한 자에겐 유배령이 내려졌으니 날 모욕한 자에겐 과연 어떤 처벌이 떨어지려나? 공주 마마께서 어떤 분이신지 잠시 망각하였나이다. 소신, 죽을 죄를 지었으나 혹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간의 불쭉 사는 동안 갚도록 하겠사옵니다. 어찌 갚아주겠단 말이오? 폐하와 공주 마마께 최고의 환희를 드리겠사옵니다. 폐하께는 정사의 노곤함을 잊을 수 있는 환희를. 공주 마마께는 여인이 누릴 수 있는 극강의 환희를 드리겠나이다. 유욱이 제공한 향락에 빠져 정사는 뒤로 했던 전폐제와 산공주.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눈은 왜 가리는 것이냐? 대장군께서 눈을 가리고 모셔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를 맛보여드린다고요. 그래? 간지럽구나. 어? 아니, 왜 그런 그... 누이! 밀회 상대로 만난 두 사람.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누이! 하다하다 이젠 혈육까지 다 마시다니 참으로 방탕한 남매십니다. 대장군, 네 놈의 감히 여봐라, 당장 이놈을 체포하거라. 여인의 눈이 멀고 사내에 혼이 빠진 당신들 명령을 들을 리는 이곳에 없습니다. 여봐라, 호세카 남군과 생녀공주, 이들을 당장 추포하거라! 이건 놓지 못하겠느냐? 감히 누구 몸에 서둘대는 것이냐? 황족의 예우를 받고 싶다면 순순히 끌려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 유공, 네놈의 감히 네가 이러고도 살아남을 상식! 배야!
쾌락의 눈이 멀어 반란을 눈치채지 못했던 전태제와 산음공주. 그 대가로 그들에겐 비극적인 결말이 내려졌다. 나라는 뒤로 한 채 불란한 생활만을 일삼았던 전태제. 그는 즉위한 지 1년 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전태제를 죽이고 다음 황위에 오른 이후근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산음공주를 사형에 처한 것은 물론 그녀의 남첩 30명 또한 그녀의 묘에 순장시켰습니다. 방탕한 생활과 폭정만을 일삼았던 전태제와 산음공주 남매. 짧지만 강한 1년 천하를 누렸던 이들에게 남은 건 오직 비극적인 결말과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비난뿐이었습니다. 억울한 이들을 위해 그가 돌아왔다. 날카로운 추리와 진실을 꿰뚫는 통찰력. 조선 백성들의 영웅 박문수. 울분 안 가리는 열혈 수사관 탐호 정채영. 그들의 통쾌한 수사 활극 2020 어사 박문수. 죽어도 안 지워질 더러운 얼룩.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몸. 이제 박문수는 이 일을 작파하고 술로 시간을 보내는데 그의 곁을 다모 정채옥이 지키고 있었다. 선달에 이어 이 기자까지 조수들이 연이어 죽임을 당하자 그는 자책으로 인해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너 아직 안 갔냐? 정신 좀 차리시죠. 저요, 날이 술주정 받아주려고 시험 쳐서 다 못 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각자 갈 길 가자. 그럼 간단하잖아. 제 말이요. 헌데. 정채옥이 건넨 것은 임금이 내린 교지였다. 다모 정채옥을 어사 박문수의 수사관으로 임명... 요새 일이 없으신가? 내가 누구를 데리고 다니든 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썩을 놈. 뭐? 썩. 자자자 오십시오. 나리 나리는 오늘 운이 참 좋으신 겁니다. 나리 극락이 하늘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국수가 강원도에만 있으란 법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기방 우리 끝내줍니다. 저 자식 하나도 안 변했네. 하긴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너 왜 그러니? 아 저 두툼한 놈이요. 존재 자체가 범죄입니다. 암자를 지어 돌아가신 부군의 극락 왕생을 빌겠습니다. 숨 쉬는 것 빼곤 모조리 거짓말이고요.
여자라면 아주 환장을 하는 놈입니다. 꼼짝마! 채욱이 5년 전 검거에 실패했던 범죄자를 다시 만난 것인데. 자, 문을 열어라! 날이 들어가신다! 5년 전 저 개쓰레기를 놓친 게 천추의 한입니다. 저 자식 좀 잡아 쳐놓고 오겠습니다. 동작 그만. 넌 일을 어떻게 배운 거냐? 뭘 근거로 잡아놓겠다는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사기에, 어? 겉감 미수에, 어? 5년 전이라며. 범죄를 입증하려면은 증인이나 증자가 있어야 하는데. 새로 찾는 게 빠르겠네요. 툭 쳐도 먼지가 한 그 12가마니 정도는 나올 놈이거든요. 야. 내가 어사다. 저런 잡범은 고을 형감한테나 맡기고. 와, 그 와중에 격다지십니까? 술에 절어 이 녹봉이나 축내시면서 범인하고 이 끄분 맞추시겠다고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회장 하시고요. 아니 저 어디서 저런 고삐뿔 망아지를. 잠시 후 채옥이 찾아온 곳은 강수가 운영하는 기방이었다. 아이고, 이 수수하지만 어여쁜 처자는 누굴까? 산나무 복사골에 사는 경아라고 하옵니다. 어머니 약값을 대야 해서. 다 버리고 왔어? 예? 성질, 머리, 자존심 이런 거 말이야. 아, 성질머리는 애초에 안 갖고 태어났고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자세가 된데 됐어? 오미야. 예, 아버지. 촌티 좀 쫙 벗겨서 일곱수로 만들어 봐라. 따라오세요. 강수의 기방에 잠입하는 데 성공한 채옥. 그런데 첫 손님이 박문수였다. 저런 기생을 드리라고 하십시오. 오, 그래. 난 네가 마음에 든다. 자, 한 잔 따라 봐라. 저 따라오신 겁니까? 왜요? 야, 또 혼자 뒀다가 무슨 사고를 칠 줄 알고. 어명이라며. 공진단이다. 건강에 미천이야.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촉이 옵니다. 강수가 보미를 유린... 그러니까 놀이개로 삼고 있다 이겁니다. 저 자식 5년 전까지만 해도 첩도 애도 없었습니다. 보미가 강수의 딸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 간다고요. 얘가 또 결국 갈 거면서 꼭 이런 애가. 아, 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자 잡고 그 좋은 걸 왜 안 간다는 거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전 싫어요. 그러지 말고 봄이야. 어?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니. 어? 그리고 이번에 가는 데가 말이야. 가자.
성매매였어. 육시럴로. 봄이의 뒤를 밟은 채옥. 봄이가 찾은 곳은 대갓집의 별당이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지? 금경래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봄은 살구와 복숭아를 점찍고 붉은 것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바람은 버드나무를 속이고 푸른 것은 허리를 번드친다. 봄이가 책비였어? 다음날 강수의 방을 뒤지는 채옥. 예상이 빗나갔지만 채옥은 강수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고 했는데. 안으로 두시지요. 아이고, 어쩐 일로 친히 왕님을 하셨습니까, 시부모님? 봄이 내게 주게. 얼마면 되겠나? 아, 이 봄이가 꽤나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이 씨와 범인은 어떤 관계일까? 며칠 전 과부인 이 씨의 집에 책을 읽어주러 갔던 봄이. 그런데 이는 입술, 목소리, 아시마님의 모든 것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놀랍게도 보미는 이 씨와 연인 사이였는데. 다스가 5년 같았어. 하긴 뭐 정상의 과부가 되셨으니 옛말에 수저가고 고기 맛을 알더라. 계집종 둘 정도 사드릴 값이면 되겠나? 계집종 둘 살 값이라. 어찌 그리 값을 후려주십니까? 세상 천지를 다 뒤져봐도 우리 봄이 같은 아이 못 찾을 거라 하시면서. 사람을 팔아 돈벌이 하는 건 사람이선 안 될 짓이네. 많이 먹어. 저하고 많이 다른가요? 사람을 파는 놈이나 사는 분이나 도끼는 개끼는지 싶은데. 요 근데 시부 되시는 재판석께서는 아시마님이 보미를 이렇게 아끼는 걸 아십니까? 또 뵙겠습니다, 아시마님. 호박씨는 지가 제일 많을 까면서요. 이 끈적하고 불건전한 느낌은 뭐지? 박민수는 무엇을 봤기에 이토록 놀라는 것일까?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안 가요, 이제. 내려 죽여도 안 간다고요! 네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떠버려줘! 어?
알아. 몇 년 전 구걸로 연명하던 보미를 양딸로 삼았던 강수. 그동안 보미에게 무슨 일을 강요해온 걸까? 채옥은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책은 됐고 시작하자. 내 촉이 맞았어. 과부를 상대로 한 동성 간의 성매매였어. 그런데 안을 살피던 채옥이 크게 놀라는데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그 길로 채옥은 발길을 돌려 기방으로 돌아왔다. 박문수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데. 봄이 말입니다. 성매매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매매요. 너도 본 것이냐? 이날 화장실에 갔다가 안을 들여다보게 된 박문숙. 그 녀석이 사내란 걸 알고 나도 얼마나 놀랐던지. 그러니까 강수가 사내를 여인으로 위장시켰던 이유가. 아니요. 나리께선 절반만 알고 계신 겁니다. 채옥은 봄이 신체를 보게 됐는데. 봄이는 여인이면서 사내였습니다. 봄이 그놈이 음양인이었다는 것이냐? 하면 강수가 그 사실을 알고 과부들한테.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런데 칼로 목을 찔린 채 쓰러진 강수. 결국 숨이 끊어졌는데 누구의 소행일까? 제가 죽였습니다. 강수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봄이 어떻게 된 일일까? 봄이는 살인죄를 자백한 직후 옥에 갇혔는데. 봄이야. 범인을 찾아온 사람은 연인 관계인 이 씨였다. 어떡하니? 저 죽는 거 안 무서워요. 이미 한 번 죽었던 몸인데요. 내 좋은 구경 시켜주겠네. 실컷들 보시게. 어, 세상에. 망치켜라. 철이 곱게 생겨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봄이. 이용당하고 착취당했을 뿐 누구에게도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다.
무슨 짓이야? 내버려 두세요. 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태어났으니 견디며 사는 거야. 마님은 제 마음 모르시잖아요.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난 괴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부모도 끔찍해서 벌이 저주받은 인생. 누가 제 마음을 알겠어요? 내가 알아. 내가 알아줄게. 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울어준 유일한 사랑. 이시는 봄이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살아갈 이유였다. 그날 전 다시 태어났습니다. 난생 처음 아시마님 같은 분께 사랑도 받아봤고 행복의 뭔지도 알았어요. 이야, 어서 가세요 아시마님.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어서요. 그렇다면 보미는 어쩌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걸까? 사건에 대해 드러난 것은 보미의 자백 말곤 아무것도 없었다. 강추의 목을 몇 번 찔렀지? 세 번이요. 흉기는 어디에 뒀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찾을 수 없다는 것이구나. 풀어줘라. 증자가 충분치 않으니 널 잡아둘 수가 없구나. 박문수는 보미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풀어줬는데 따로 생각하는 바가 있는 걸까? 제가 죽인 걸로. 잠시만. 강수를 살해한 사람이 보미가 아니라 이시라는 것인데. 강수군 혼 미친 듯이 잡고 싶었는데. 왜 죽이신 겁니까? 이 씨는 강수를 왜 살해했고 어쩌다 범이가 대신 범행을 자백하게 됐던 걸까? 사건 당일 이 씨는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강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히 누굴 오라가라 하는 것인가? 그날 마님을 뵙고 나니 기분이 아주 더러워지면서 그동안 내가 호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년 동안 헐값에 보미가 즐기셨으니 소급해서 백냥. 어? 그 위에 백냥도 얹어주시면 아유 간지러운 입을 한 달 동안은 방정은 안 떨 것 같은데요. 지금 날 겁박하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 아, 억울하시면은 관아에 발고 하십시오. 저는 답답하면은 시부이신 최찬반에게 찾아갈까 합니다. 범이와의 관계를 빌미로 강수에게 금품을 요구받고 폭로 협박까지 받은 이 씨. 그녀는 결국 살인을 하고 말았다. 저지르고 이 씨는 곧바로 보미를 찾아갔는데 이 씨를 보호하기 위해 보미가 거짓으로 살인죄를 자백했던 것이다. 이 씨는 강수를 살해한 사실이 명백하니 장 60대와 유배형에 처한다. 마님. 한가의 부인들과 간통한 보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전하의 비답이 내려왔다. 음양을 모두 갖춘 양성인간이니 병자를 벌할 필요가 없다. 외지로 보내 홀로 있게 하라. 전 벌받을 자격도 없나 봅니다. 전 사내도 계집도 아니니까요. 사람이 아니니까요. 보미에게는 벌을 면제받는 이유마저 아프기만 했다. 너랑 엮이는 게 아니었어. 어찌 그런... 마님 대신 죽으려고까지 했는데요. 안 죽었잖아. 절 사랑하셨던 게 아닙니까? 없었으면 그런 줄 알았겠지. 넌 내 인생의 실수고 수치야. 죽어도 안 지워질 더러운 얼룩.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내와 계집으로만 나누는 이 세상에 이 몸으로 다시 태어날까봐 그게 무섭습니다.
다음 생이란 게 있다면 부디 그곳을 이곳과 다르게 한데 결국 부질없는 소망일까요? 나 멈추지 못해! 채널 A